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기와 함께 먹으려고 구입한 그릭 요거트 소개해 드릴게요. 집 근처 GS 프레쉬에 가보니 그릭 요거트가 딱 이 제품 한 개 있더라고요. 저희 아기는 8개월이라 그릭 요거트 먹어도 될까 하고 찾아보니 무가당이면 크게 문제 없다고 해서 이 제품으로 구입했어요. 그릭데이 시그니처입니다. 그릭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와 냉동 딸기를 함께 섞어서 줄 거예요. 아무래도 그릭 요거트가 엄청 꾸덕해서 요거트만 먹이려니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딸기는 엄마가 애기 보러 오신 길에 사다 주셔서 몇 개 다져서 냉동에서 얼려두었고요. 블루베리도 얼린 걸 꺼내서 몇 개 넣어줬어요. 8개월 아기에게 블루베리 먹이는 경우에는 블루베리 껍질을 까서 주는 경우가 많던데요. 저희 아기는 껍질째 먹어도 잘 먹길래 그냥 으깨서 주고 있어요. 드디어 대망의 그릭 요거트, 그릭데이 시그니처 오픈입니다. 사실 저도 일반 요거트만 먹어봤지 그릭 요거트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좀 되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보통은 아기에게 그릭 요거트 먹이는 경우가 아기가 변비가 심한 경우더라고요. 저희 아기는 하루에 3번 응가하는 아기인데 저는 그릭 요거트를 한번 맛보여주고 싶어서 먹여보게 되었어요. 저렇게 작은 양의 그릭 요거트가 3,8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요거트 가격이 장난 아닌데 싶었는데 요거트가 아니라 무슨 크림치즈 같아요. 엄청 꾸덕하더라고요. 왜 변비에 걸렸을 때 이 그릭 요거트를 먹이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릭 요거트를 두 스푼 정도 퍼서 미리 꺼내놓은 딸기와 블루베리와 잘 섞어줬어요. 그릭 요거트가 워낙 꾸덕해서 과일과 섞어주는 일도 쉽지 않더라고요. 1, 2년 전에 그릭 복숭아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복숭아 안에 씨 있는 부분에 그릭 요거트 채워 넣는 거.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지금 그릭 요거트를 보니 야, 이렇게 꾸덕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네요. 그릭 요거트 맛도 약간 새콤한 크림치즈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보면 베이글에 그릭 요거트 발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아기에게 한 입 먹여봤습니다. 벌써부터 입맛 따시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죠? 저희 아기는 처음 한 입 먹을 때는 뭘 먹던지 간에 저렇게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을 짓는데 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날도 그릭 요거트와 과일 섞은 걸 다 먹었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라면 아기에게 먹여도 상관없다고 하니 변비가 심한 아가들은 꼭 한번 먹여보세요.